그릇을 사고 식재료를 구매하고 촬영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저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에서 이제 음식을 연출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브랜드 기획이나 브랜드 컨설팅 뭐 이런 다양한 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을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어요. 그만둘 시기에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 했었거든요. 요리하고 미술과 접목한 것이 푸드스타일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차근차근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결과물이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의뢰부터 시작해서 장보기, 그릇을 컨택하는 일, 커트러리 고르는 일, 배경을 칠한다든지 구매하는 일까지, 그리고 촬영 날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요.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힘든 순간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만 찍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테이블 세팅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워라든지 테이블 세팅법, 그리고 뭐 와인이나 커피까지 되게 다양한 걸 배우면 좋은데요. 푸드 스타일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컬러라든지 형태, 그리고 브랜드와의 어떤 컨셉 매치, 되게 다양한 걸 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 무척 좋아하는데요. 촬영 소재로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촬영장 갈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커피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잔을 꼭 먹는 것 같고요. 바디감이 있고 진한 커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일이라는 게 평일과 주말에 경계도 없고 촬영 전날엔 항상 장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참에 요즘에는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누구나 어떤 그릇에 담을지,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플레이팅, 테이블 연출, 그리고 식공간 연출까지 이 모든 게 라이프와 닮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링을 라이프 스타일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링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같이 희망을 나눠주고 꿈을 나눠주는 그런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